지금 볼장이다 아니다? 볼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흔히 겪는 느낌과 심경은 뭐다? 뭐야 이게 볼장이야? 많은 이들이 볼장을 외치고 조정 나오면 모두가 다 담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불안하다. 그리고 내 계좌는 꿈쩍도 안 한다. 이거 이러다가 비트가 4천만 원 가도 에이 뭐가 달라지겠어. 5천만 원 가도 에게. 예전에 코보기가 했던 말이 진짜네. 그때 느끼면 뭐할까? 늦다는 거죠. 5천만 원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솔직히 지금 보시면 오를 폭보다 앞으로 떨어질 폭들이 오를 폭이 이 정도까지 오른다 하더라도 떨어질 폭들이 더 많이 남았다. 그리고 해당 추세 라인을 보시면 아주 큰 추세와 채널인데 이 구간에서 이번에 이 조정이 나온 폭들 그리고 단기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구간이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이 추세 라인이 의미가 있다. 이 수렴부에서 의미가 있다. 수렴부 깨지면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2시간 봉으로 보시더라도 수렴 이후에 흔한 패턴이 이렇게 또 나올 수는 있겠죠. 수렴부 이후에 흔히 나오는 패턴. 만약에 상방을 깼다면 이런 패턴이 나왔을 거고 근데 이번에 이 하단부를 향해서 그리고 하단 채널부를 깨버렸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구간은 금액대가 어딜까? 여기가 27.3, 27.2. 우리가 이런 구간이 정말 중요하다. 27.3, 27.2. 왜? 자, 이 추세를 우리는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봉으로 한번 설명 드릴 텐데 27.2를 형성해 줄 수 있는 이 채널과 이 패턴이 어디서 형성된 걸까? 여기는 어딜까? 17.5. 그죠? 이 17.5 다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17.5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채널의 방향성은 어떻게 주어졌는지 이때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채널 본 거? 그죠? 근데 이 채널 속에서 이 구간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을까? 이 구간. 여기 설명드린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리테스트 실패, 리테스트 실패, 리테스트 실패 하면서 시장은 이 채널을 깨버렸고 다시 채널 지지, 리테스트 실패 그리고 이때 많은 이들이 열광을 했죠. 우리나라는 다소 엄청 안타까운 소식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그리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FTX 터져버렸고 그죠? 그리고 다시 시장이 15, 16K를 형성을 해주다가 지금 이 구간까지 왔고 조정이 나오고 있고 자 지금 우리가 이 구간을 보시면 이 채널이었죠. 27.3을 가르쳐주는 이 채널 이 채널 속에서 이 채널을 만약에 이번에 이탈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채널을 여기 예 어떻게 된다? 이 구간을 이탈한다면 이전처럼 한 번 뚫리면 이제 계속 뚫린다는 거예요. 한 번 뚫리면 여기처럼 한 번 뚫리면 수시로 뚫릴 수 있는 구간대. 그 말은 이번에 뚫리게 되면 아까 원화로도 쉽게 설명을 드렸던 이 구간들 기억나시죠? 단기평들이 데드크로스가 펼쳐지고 노란색 선이 보라색 선을 타고 내려오면서 데드크로스가 펼쳐지면서 이전의 고점들을 트라이 못할 경우 이제 추세가 확연히 꺾여버린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게 다 부합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에. 그래서 지금 이 구간대들 설명드린 추세 라인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 구간대들이. 그리고 여기 상승 추세에 중요했던 이 구간 선상 보이시죠? 예. 이거 깨고 내려왔을 땐 언제일까? 네, HW 한님 멤버십 어서 오시고요. 이때 이제 은행발 이슈 터졌잖아요. 그죠? 이걸 막아선 게 누구다? 바이든. 그 말은 뭐다? 매크로 경제 관점으로는 이 차트를 깨부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을. 매크로 경제 방향은 기술적인 걸 깨부술 수 있다. 무산시킬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중요 구간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좋게 불러일으켰다면 앞으로 반등이 더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주요 구간 포인트 때를 단번에 또 깨부술 수 있는 것도 뭘까? 매크로 경제 영향이다. 단기적인 부분도 우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번에 2시간 봉으로 보셨을 때 보시면 우리 채널부를 그냥 몇 가지만 체크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번에 이 채널부를 보셨을 때도
어디를 보면 될까? 고점과 이전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잇고 그 다음에 이 채널의 중간값을 보신다면 이 채널의 중간값을 즉 30K 구간을 계속 돌파 트라이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고 이번에 조정 나온 구간도 얘 같은 경우도 그대로 하나 떠서 그냥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죠? 이번에 이 구간도 수시로 한번 뚫리니까 계속 28K를 계속 건드린다는 거예요. 계속. 자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타점부를 잡으려고 할 때 조금 리스크 방어 쪽에서 타점을 잡고 대응책을 가져간다면 어떤 구간이 될까? 포인트 구간은 어딜까? 아까 설명드렸던 27.2K, 3K보다 살짝 윗단 27.5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반등을 좀 희망한다, 반등세가 보인다 라고 하시더라도 이 구간대가 보시면 이 구간대가 깨지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어디는 건드린다? 여기 하단부 27K는 충분히 건드릴 수 있는 구간대가 펼쳐진다. 여기 보시면 몸통으로 보셨을 때 중간값이 27.5인데 몸통 캔들로 건드릴 때는 아주 크게 방향성이 나온다. 그 말은 내가 여기서 타점 포인트를 잡아도 매매 전략이 필요하겠죠. 이 구간이 이탈된다. 몸통 캔들로 음봉 마감이 된다 했을 때 어떻게 손절과 동시에 숏 스위칭까지. 그럼 나는 익절을 통해서 리스크 방어 구출하면서 스윙까지 끌고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익절 여기서 27.3, 27.2 이런 구간에서 한 번쯤 30에서 50 정리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 구간까지 오지 않으면 끌고 갈 수 있다. 온다 하더라도 스탑로스로 빠져나오면 된다. 지금 구간들 그리고 CPI 이전까지는 이런 방향성이 수시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방향성들이 지금 크게 보신다면 이번에 만약에 반등이 재차 나온다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또 수렴부로 연결을 지을 수 있겠죠. 그죠? 이번에 보시면 수렴 이후에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 수렴 이후에 하방 이탈을 보여줬고 수렴 이후에 흔한 패턴이 나온다면 이번에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포인트 구간들이 또 좋은 타점이 될 수 있다. 대응책만 잘 세우신다면 아시겠죠? 조정 국면으로 빠르게 접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고 우리 역발상 매매를 진행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 실제로 앱토스 같은 이런 애들도 진짜 많은 이들이 사고 싶어 했고 대한민국에서 국내에서 거래량이 특히 많이 오른 코인들의 거래량이 국내에서만 유독 많이 나올 때 그것은 무슨 시그널이다? 고점 시그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령 사고 싶다면 이런 코인들 어떻게 하라고 설명드렸나요? 우리 구독자 분 중에서 이렇게 메일들이 많이 오십니다. 전부 다 읽지는 못해요. 왜? 최대한 많은 분들 읽으려 노력하지만 하루에도 메일이 수십 수백 개가 온다. 근데 여기 보시면 시즌 준비방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멤버십 가족 분이신데 현진님께서 앱토스 코인이 까불랑거리던 시기에 손이 근질근질하면 아니다 싶으면 팁 역발상 매매를 해보자. 그래서 용기를 내서 최근까지 끌고 오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끌고 왔을까? 가족분들을 위해 쉬지 못하시고 알찬 교육 좋은 말씀 그리고 좋은 수익도 얻으셨다. 10억클럽 현진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분들 모든 공통사항들 100억클럽 동참하는 게 보답이 아닐까 합니다. 정말 금액을 잘 잡으셨다고 봐요. 그래서 현진님께서 어떤 걸 사셨을까? 다 같이 볼까요? 앱토스를 사셨더라고요. 앱토스를 언제 사셨을까? 여기서 사셨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꿀팁 나갑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을 때 꿀팁을 잘 활용을 하셨다. 저베숏 멘징 잘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고 사고 싶어 하죠. 반등 보고. 근데 여기서 잡으셔서 꼭다리 잡으셔서 멘징을 제대로 들어가고 계신 일봉상 지금 수익률이 681% 엄청나시죠? 681% 앱토스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올랐을 때 조정세 멘징 들어가셨다. 까불랑거리는 애들 나오면 꿀팁을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잘 준수를 하셔서 앱토스 저배쇼 멘징 들어가셔서 680% 약 700% 가까운 수익을 보셨네요. 그죠? 우리 방송에서 꿀팁 자주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포착을 할까? 매일같이 꾸준히 체크를 하고 보셔야 된다. 꿀팁은 넌저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구독자분들께서 보이는 영상으로,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남들은 이 반등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논하고 있고, 보장이다 아니다를 논하고 있고, 그리고 반등 나온 코인들에 기웃거리고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을 못 본다. 당연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익을 보고 있죠. 나중에 비트 반등 끝나고 나면 이까지 보시겠죠, 이분은. 그죠? 그리고 비트가 반등이 끝나고 저점을 다시 갱신한다면 계속 보시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을 수 있는 확률은 로또보다 낮지만, 더욱더 높은 확률에 안전하게 도전하셔서 더 많은 수익을 보실 수 있겠죠. 어쩌면 모두가 끝이다, 다시 시장이 핸들링을 하방으로 크게 틀 때 이런 분들이 이제 하방에서 졸업하시는 거예요. 하락세에서. 그죠? 왜? 저배쇼 멘징 들어가셨으니까. 이 코인만 나간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런 꿀팁들 나갈 때 당연히 코북이는 이렇게 안 했을까? 실제로 하니까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맥점 자리들을. 그래서 우리가 저배쇼 멘징도 어떻게 한다? 유튜브에 코북이 비트겟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 6개월 전 올라간 영상이 최신 버전입니다. 어떻게 하락세에서 멘징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보장이라고 많은 이들, 그리고 방송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이 외치고 있지만 만족이 안 되죠. 당연한 거고, 실제로 저배쇼 멘징 들어가신 분들께서 재미를 보고 있다 계시다, 그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대회, 트레이딩 대회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도 우리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지금 총 상금 규모가 얼마 규모죠? 6,700만원, 원화 기준. 6,700이면 로또 2등보다 당첨금이 높겠죠. 그죠? 근데 2등의 확률이 얼마나 될까? 2등 걸릴 확률이. 1등은 800만분의 1이고, 그죠? 800만. 2등은 130만분의 1이다. 로또 2등 당첨되려면. 근데 지금 우리 트레이딩 대회 경쟁률이 어떨까? 코북이 링크로 정말 많이 사용 안 하신다는 것을 이번에 또 새삼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금이 줄어드느냐? 상금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다, 나도 트레이딩 좀 한다, 아니면 이번에 한번 경험 삼아서 트레이딩 대회라는 것을 해보겠다 하신 분들께서도 유튜브에 코북이 채널 들어오시면, 이렇게 들어오시면 홈 동영상 숏 7시간 옆으로 넘겨보시면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 글씨를 클릭하신 뒤에 화면을 내려보셔서 자세히 보기 글씨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문구들 나와있으니깐요. 최소 참여 시드, 그리고 1위부터 10등까지 상금이 수여된다. 1등부터 10등까지. 그리고 1등부터 10등 상위 랭커 분들께서는 이제 슈퍼개미방에서 같이 활동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검증됐고,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함께 자유로운 타점과 포지션 공유. 대회 참여하시더라도 굳이 내가 무리하게 투자 안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참여 조건만 부합되시면 슈퍼개미방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다. 중고수분들 모여 계신 곳으로 입장 가능하시다. 그래서 고정 댓글 커뮤니티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2등의 그 당첨금이 우리 가족분들 많은 분들도 기회를 잡으셨으면 해요. 긴급 상황이 포착되면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항상 안내를 빠르게 드리고 하니까 댓글란 보시면 코북이 공식 텔레그램 입장하실 때 t.me/코북이7942 해당 링크가 보이실 텐데 해당 링크로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빠른 정보를 무료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멤버십 오신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이제 우리 메인뷰대로 계속 시장이 나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위주로, 비트 이더 빼고 알트코인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비트이던 어차피 우리 좋은 거 다 아니까 어떤 알트가 엄선됐고 어떤 알트가 상장 폐지 걱정이 없으면 어떤 알트로 졸업하는지 무조건 메이저 좋다 아닙니다. 잡코인이 준메이저가 되고 준메이저가 메이저가 되고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코인들이 여기 VIP 시크릿 시그널 분양 등급 전용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엑기스가 될 만한 영상들, 무료 엑기스 될 만한 영상들, 지금 엑기스가 정말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코도준 검색하셔서 한 번씩 꼭 보시고요. 구독 알림 눌러두시고. 자, 코부기 채널 교육 영상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좋다던데 회원 전용 동영상 글씨를 클릭하시면 수많은 교육 영상들, 우리 지금 어디서 이제 들어갈 건가, 알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비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코부기의 관심 코인은 뭐고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멤버십 교육 방송, 이것만 정주행하셔도 코인 공부 끝, 관심 코인 끝,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스패너분들 가족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